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들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데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정말 순수하게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암몬과 또 모압 사이를 거쳐가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살려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필요에 따라 당겼다 놨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은 다른 처세로 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다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열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직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또 순수하고 순전하면 예, 서로 용납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다 잘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투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잘 보이거나 능력 발휘하거나 처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다 몰아서 얘기하자면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성경 줄 좀 알고 아니면 무슨 신학 공부 좀 몇 줄 해서 그래서 뭐에 아는 것처럼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알아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뭐 파악했다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단 알고 계시지, 이해하고 계시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또 해명하느라 시간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상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 안에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순전한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주변 족속들 또 주변 민족들하고 상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부족 국가였을 때는 12지파로 동맹을 맺고 있을 때는 그냥 오늘 나오는 암몬, 모압, 블레셋, 또 미디안 이런 데만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국들을 상대해야 될 겁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선과 악이 따로 없는 그들을 상대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장사를 하든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에겐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성도 그냥 막 자기들이 다시 규정해버리는 그래서 선악이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스핑크스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침과 낮과 저녁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제압해야 될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쉽고
또 분명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종종 베스트셀러를 사러 갔다가 시시하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인들의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문명 비판가들의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문학가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명사들이 자기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해놔서 그런 토픽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죠. 그게 베스트셀러죠. 왜냐하면 어떤 기술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 기술 얘기를 써놓는 게 베스트셀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야 사람들 외에는 알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논문처럼 글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리 없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분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아하 인정할 만하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영역을 살지만 참 지혜롭고 멋지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뭔가를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이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고 인간관계 좋고 그리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면서 뭔가를 따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경적인 사람들이죠. 17, 18세기 영국의 귀족 또 조금도 어려움 없이 살던 그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죠. 여러분,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해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상대하고 이기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유능한 선교사님들 보면요, 지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많아요. 그 카메룬의 선교사 자녀 학교, 제가 전에도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선교사 자녀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닭 잡는 날. 그래서 닭을 잡아서 생닭을 잡아가지고 요리하기까지 닭을 키우고요. 그걸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 다 분해하기. 자동차 다 분해하고 다 조립하는 거. 또 카메룬산이 4,000m인가 그래요. 4,000m, 3,000m. 4,000m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카메룬산이. 근데 일주일 동안 장비 없이 카메룬산 야영하면서 올라갔다 오기.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요. 이제 졸업반이 마지막에 하는 게 카메룬산 등반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이겨내려면요, 굉장히 훈련을 해야 돼요. 몇 킬로씩 날마다 조깅을 하고, 그래서 이 악천후, 또 고산지대, 이런 데 이겨내기, 그런 거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용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미래 비전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그냥 피난처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성경만 읽다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죠. 홍수 난 것도 뉴스를 늦게 봐가지고 늦게 알았고요. 우리 비도 안 오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알았고, 올림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뉴스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올림픽이 무슨 올림픽 금메달 얘기를 하는 거야. 일주일쯤 지나고 보니까 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앞서 달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게 세상이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으면 우리는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거나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해외 사는 디아스포라 교민이니까 20년 전, 10년 전 생각하면서 뒤처져 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블루오션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는 준비하고 우리가 다가갈 침노할 대상이에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꿈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9월 첫 주에는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 비전을 선포해 올리자. 이렇게 저렇게 디아스포라 무슨 300교회 또 이식하고 흘러가게 하자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 실체를 잡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구호회 끝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헌금 조금 하고 사역 나누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나누고 흘러가게 하고 쓰임받고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선언하자. 결제는 그 다음에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후관을 올리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기에 축복의 소용돌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기획안이 확정돼야 예산이 지급되죠. 맞죠? 예. 기획안도 두루뭉실한데 어떻게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결제해 주시려면 우리에게 확실한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 작은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론 세상이 우리를 다 주단을 깔아주느냐? 그렇지 않죠. 예, 여기저기 몸은 삐걱거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날씨도 변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흐름이 다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이 한참 됐다는 걸 알고 보니까 양궁 얘기가 있어서 양궁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뭐 바람이 불더군요. 한국 양궁은 9년째 우승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까 9번째 9연패를 했다는 건 뭐예요? 4, 9, 36. 시작할 때부터니까 36은 아니고 4, 8, 32, 33. 33년 정도를 양궁을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한국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몇십 미터 밖에서 그 몇십 미터인가요? 70m도 있고 50m도 있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그 활을 들고 서는데 정말 10점을 계속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한국의 그 연습하는 양궁장에 바람 부는 곳에 똑같은 기후 조건을 있는 곳에다 세팅을 해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예, 바람이 불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더니 그 여자 한국 양궁 선수하고 이제 뭐 준결승인지 어디서 나온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휙 지나가서 7점에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국 쐈거든요. 바람은 또 부는데 휙 쐈는데 10점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언제나 불게 돼 있어요. 환경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비되어 있는 사람, 이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우리가 먼저 선포해 올리자. 이건 정말 성공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먼저 선포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돌아간 분들 중에 오륜교회니까 뭐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있어서 오륜교회인가 보죠.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며칠을 기도한다고, 한 달에 20일인가를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열어서 이제 많은 교회와 같이 공유하는 거죠. 저는 그냥 큰 교회, 메가처치에 그냥 자기 프로그램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반향을 많이 얻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교파를 넘어서 교회 경계를 넘어서, 물론 메가처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7천 교회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같이 기도회를 여는 시골 교회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앞서 달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밖에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상처 입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리는 것. 이게 세상을 주도해가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세상을 앞서 달리며 주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우리가 함께 맞서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가 있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남길 자취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은 여러분 접어두십시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런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암몬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다윗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 깔짝깔짝 세상적으로 힘들게 하는 암몬에 대해서 가볍게 제압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공을 받았죠.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주변 그 부족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죠. 주도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니까,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먹고 살 것밖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게 되죠. 다윗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늘 불안하죠, 그들은.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다윗이 조공을 보내는 암몬에게 이제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경의를 표하는 건데, 조의를 표하는 건데 한운에게 그 신하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를 엿보고 또 우리를 탐지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을 염탐꾼을 조문객을 가장해서 염탐꾼을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사극이나 아니면 그런 역사 이야기 얼마든지 나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제가 자꾸 사무엘서 열왕기서 읽으면서 사극으로 읽지 마라. 사극으로. 인간들의 그 음모와 술수와 꾀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극으로 보지 마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니까. 사람 이야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꼼수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돈 잘 벌 줄로 믿습니다. 눈 막 돌아가고 그리고 처세가 잘하고 입으로 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순수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염탐꾼 보내가 고르잖아요. 싸우려면 선전포고 하지. 먼저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암몬 못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아서 의복에 중동 볼기를 잘라서 보냈습니다. 네. 옷 자르고 수염 자르고 그게 뭐예요?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오면서 부끄러워서 다윗 앞에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여리고에 좀 있다 오느라 휴가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또 암몬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도둑이 제발이 저리니까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거다, 이제는.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예, 상투적이죠. 아람에게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아람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니까 다윗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또 아비새를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암몬과 그리고 아람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죠. 아람과 암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위세를 거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충수를 두지 않습니다. 자충수는 누가 어떻게 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할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내 마음이 없을 때, 죄가 왕노릇할 때나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다니면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밝은 대낮의 길을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그런 의심을 하거나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 미디어 사역팀의 집사님이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설교 영상이나 이런 걸 이제 송출을 많이 하니까 요즘 신천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뭐를 궁금합니까? 뭐를 알고 싶으세요? 이런 거가 많이 들어온다고. 아마 송출하니까 그분들이 목회자인 줄 생각해서 저에 대해는 안 와요. 제가 보내지를 않으니까. 예, 제가 바쁜 줄 알고 친절하죠. 자꾸 그런 거를 물어보고 또 관심도 가지고 또 이단 쪽에서는 자꾸 미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아마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뭐 교인들이 이런저런 뭐 불만이 있대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대더라. 문제 집단처럼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우들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순수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잖아요. 안 그럴 이유가 있나요? 뭔가 교황청의 지하도 뭔가 그런 꼼수가 모른 음험한 어떤 잘못된 모략들이 어디선가 익어가고 있을까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암몬이나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뭔가 여기에 음모가 있을 거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잔디가 깎여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또 준비는 되고 있고 또 가을
추수를 기다리고 또 구원을 준비할 일들이 여기저기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육은 달리고 있고 중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국 뉴스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자꾸 비관적으로 보려는 거죠. 비관적으로 보려는 거죠. 대서 특필 나온 것 중에 신락자일레 나온 것 중에 뭔 줄 아세요? 영국 수상이 영국은 이제 방역 안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해도 죽는 사람은 80 이상밖에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여러분 영국 수상이 바보예요. 말을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선거 안 될 거예요. 불신임 당할 거예요. 그렇죠? 80 이상만 죽으니까 죽게 놔두고 우리는 방역 안 한다.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죠. 예,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지만 영국이 가장 먼저 또 많은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델타 백신, 감마 백신 뭐 변종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처럼 제한을 할 것인가. 중국은 10억이 넘는 나라에서 그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한 2명, 1명 정도 나와요. 사망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통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통계가 맞나? 중국, 신화, 페스틀란트 전체에서 확진자가 1명, 2명. 작년 한 4월부터 그래요. 그래서 뭐 가짜 통계이거나 검사를 안 한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철통 같은 방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 또 경계가 그렇잖아요. 파리 같은 데 가서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 가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붙어 앉았어요. 명동 칼국수집 같아요, 명동 칼국수. 전에 명동 칼국수집에 한 10년 전쯤 됐어요. 한국에 갔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동 칼국수까지 가게 됐어. 명동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갔더니 정말 옛날 생각나는데 테이블이 그냥 바짝 붙어있어.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런데 칼국수를 대접하니까 제가 또 한국에 가서 축복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축복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전체가 다 기도를 받았어요. 바로 옆에 앉아있고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있고 숨소리도 들리는데 제가 축복기도를 하니까 다 주변이 기도를 받았어요. 아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긴 했는데 이거 기도 잘해야 되는데 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 무슨 제가 전도 초청 전도 집회 기도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앉아있는데 파리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도 그래 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다고 해서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행이 오지만 백신도 맞았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맞서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의료 제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예약하고 수술받고 하는 건 좀씩 늦죠. 근데 사람들이 영국 가면 다 죽어나간다. 그거 잘못되죠.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영국에 대한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유럽 살면서 유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국 가면 코로나 걸려 다 죽겠다. 안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폐쇄적이고 삼면이 바다로 있고 이쪽은 또 북한하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이것은
좋지 않아요. 좀 더 순수하게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예. 우리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일어서서 세상을 너그럽게 보고 그리고 예, 그들 사이로 나아가는 예,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고 비관적으로 되고 예, 부정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윗은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 적대적으로 해와요. 그러면 나가서 예, 싸우는 것이죠. 싸우고 방어하고 또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나가서 암몬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눈 감고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맞서 싸우고 예, 적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도 또 학업에서도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헛된 소송하지 않지만 그러나 붙으면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확신과 또 회원지기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뭐 몇 분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크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게 요리조리 부딪히지 않을 자리만 빈자리만 피해가는 것이 블루오션은 아닙니다. 앞서 달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주머니 축복의 물꼬를 찾아간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린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다윗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베스트셀러의 토픽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를 줄로 재워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단의 무리들과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으려 하지만 우리들의 허점이 있고 자충수를 두어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공법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강합니다. 예, 그러한 다윗의 이상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디아스포라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